방송 최초입니다. 와, 너무 궁금해. 자, 이치현 씨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땡땡땡땡 스캔들의 전모? 이게 무슨... 야, 자극적으로 이게... 일단 뽑았습니다. 예. 예. 제목이. 아. 스캔들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네. 뭐 이제 기억해내자면 이제 저야 뭐 이제 사실은 저희가 78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. 네. 그때는 거의 뭐 한 4, 5년 여기 형님도 계시지만 무명 시절이 많았죠. 네. 굉장히 많고 그 고생도 많이 할 때고 근데 그걸 묵묵히 이제 뭐 봐줬던 그게 제 아내고 한 10년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데뷔할 때도 연애를 하고 대학교 계신... 1학년 때 만났어요. 오, 저는 좀 더 있었고 나이가 순정하시네. 우연치 않게 서로 만났는데 고생만 시킨 거죠. 그러니까요. 무명이었을 때 무명 완전 무명이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미안했죠. 음악이라는 게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당시 다 미리 돈은 땡겨서 악기 샀고 뭐 그런 시절이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이제 그 생일 때면 내려온단 말이에요. 아, 그렇죠. 와이프분이 여자친구. 그때는 여자친구죠. 여자친구. 네. 생일이라고 내려오면 해줄 게 없는 거예요.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네. 없다. 아 그래? 아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안 드는 건 노래거든요. 만들어주는 거. 노래로 때우셨군요. 와. 어떤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 그때 짜장 나온 거예요?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뭐 알려진 곡은 정말 그건 이제 생일날 내려와서 네. 가장 급해서 만든 게 당신만이라는 거. 그 노래가? 그게 급해서 급해서 나에게 빛이 되는 거야. 나에게 빛이 되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빛이 아니었어. 빛이었어. 빛이었어. 아 그건 아니고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거라. 그런데 있잖아요. 지금처럼 지금은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면은. 누구 어느 그렇죠.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그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만약에 1,000원 떨어지면 1,000원 다 갖고 가. 통장으로 돈이 히트곡 네, 크게 나면은 몇 천만 원 막 억씩 들어와요. 네.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. 없었어요.